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UI 디자이너들이 마주한 업계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UI 디자이너가 점차 이 세상에 필요없는 역할이 되는 이유와 사업자들이 바라보는 업계의 현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UI 디자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UI 디자인 그거 업계 전망 괜찮다던데 나도 앱 디자인 할 수 있으면 더 안정적으로 돈 벌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웹 디자인 좀 할 수 있으면 나도 디자이너 직급 달고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런 생각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UI 디자이너들은 시각 디자인과와 시각물을 다루는 공부를 하면서 직업을 얻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손수 아름다운 시각물들이나 규격들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정작 사업단위나 IT 업계의 기술 기반,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가 무엇이고 어떤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경쟁 중인지, 이런 피 튀기는 비즈니스 현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건 좋지만 사업 같은 건 어렵고 머리가 아프니까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업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디자이너들은 앞으로 살아남기가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한 주체입니다. 그리고 UI 디자인은 사업을 성공시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결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정작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비하고 자주 구매하게 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당장 보기에는 예쁜 것들이나 고급 제품의 기준점은 항상 디자인인 것 같은데 왜 UI가 사업을 성공시킬 수 없는 걸까요? UI 디자이너들은 UI 규격들을 디자인하고 시안을 만들고 운영을 위한 디자인을 하죠. 하지만 과연 그런 규격들이 실제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만든 UI 규격들이 꼭 필요한 걸까요? 성공의 기준이 언제나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을 가진 기업가들은 절대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투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디자인하고 있는 UI 규격들은 모두 그 돈을 벌어다 주는 비즈니스 모델과 깊게 연관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말 그대로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런 모델은 한 사람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앱과 웹 서비스 역시 개별 회사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 영역의 판매나 구매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광이 하나 발견되었다고 해봅시다. 이걸 캐서 가공하면 그것만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태라고 해보죠. 당연히 맨손으로 광석을 캘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도구가 필요해지죠. 그리고 캐낸 원석을 순도 높은 형태로 가공하는 재련 과정도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작은 곡괭이를 통해 금광을 캐곤 합니다. 그러나 점차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전동 드릴을 개발해 금을 캐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대형 포크레인을 통해 금을 캐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이런 경쟁 끝에 점점 더 대량의 금을 캘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금을 효율적으로 재련할 수 있는 기술도 만들어지죠. 여기에서 금을 IT 시장이라고 해보고 그 곡괭이들을 UI 디자인이라고 해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제로 초기의 앱 시장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새로운 시장에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이렇다 할 강자가 없었고 심지어 기존의 비즈니스 강자들이 모바일 생태계에서 뒤처지거나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모바일 기기 해상도는 계속해서 늘어났고 CPU 역시 성능이 계속해서 좋아졌죠. 심지어 3G 네트워크는 LTE와 5G 기술까지 발전한 상황입니다. 디자인 규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UI 규격을 통해 만들어지던 서비스들은 웹 개발 프레임워크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더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더욱더 복잡한 기능들과 데이터 계산을 단숨에 처리할 수 있게 됐죠. 클라우드의 등장으로 물리적인 서버가 사라지고 가벼운 단말기와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엣지 컴퓨팅이라는 개념도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앱 생태계의 초기 모습을 돌이켜보면 제대로 된 앱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나 더 편리한 UI 화면을 제공하는 것이 일종의 경쟁력이 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똑같은 기능에서라면 이왕이면 더 편리한 사용성을 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UI 디자인이 아니라 이미 편리한 사용성과 압도적인 성능을 뒤에 업고 있었기에 디자인이라는 것이 돋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결코 디자인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걸 구매하고 썼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기업과 비즈니스의 역사는 더 나은 기능,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 혁신을 가져오지 않으면 구매할 가치가 없어지는 경쟁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I 디자인 역시 이런 경쟁의 역사에서 사용된 하나의 무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 기업을 이기기 위해서 새로운 기능과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디자인의 특이성이나 편리함이 서비스의 승패를 가르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경쟁이 가속화되고 소비자들의 눈 역시 매우 높아졌습니다. 일정한 수준을 채우지 않으면 서비스를 유료로 쓰는 경우도 매우 적어졌죠.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는 수많은 앱들이 넘쳐나고 여전히 새로운 앱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세계 앱들 중에 3위권 이내의 앱들이 전체 앱 사용시간의 80%를 채우고 있습니다. 일정 순위에 들지 않는 수천 개의 서비스들이 그 20%를 서로 나눠먹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기존의 시장에서 더 이상 미래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넘쳐나 보였던 금광은 이제 텅텅 비게 되었고 금광을 캐내던 기술들 역시 더 이상 크게 중요치 않아졌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곡괭이로 하나하나 디자인을 하고 있을 때 대형 기업들은 이미 안정된 사업 모델과 브랜드를 바탕으로 사업을 유지합니다. 게다가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커다란 포크레인을 통해 기존에는 없던 구조를 만들고 계속해서 새로운 금광을 파헤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나는 튼튼한 곡괭이를 갖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혹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사업이라는 배에 탄 작은 부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내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것이고 승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커다란 사업이라는 배가 침몰하게 되면 우리 역시도 차가운 바닷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들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UI 디자이너 역시 이런 경쟁 속에서 더 많은 역할과 사업적인 눈을 요구받는 것 또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새로운 먹거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일부의 앱들만이 소수의 서비스들만이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현재 IT와 디자인 업계가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UI 디자인의 시대가 끝남을 알리는 첫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죠. 돈은 항상 정직하다고요. 그리고 돈이 몰리는 곳은 항상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나와주는 곳입니다. 기존의 서비스들이 모두 비슷비슷해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상황에서 UI 디자인은 이미 성공한 서비스를 꾸며주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더 매력적인 기능과 상품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비자들도 지갑을 열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억 원을 들여 디자인을 한다 한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차라리 그 수억 원을 차별적인 기능이나 상품 개발에 쏟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사업자들의 관점이고 UI 디자이너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UI 디자인은 사업을 성공시키는 요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IT 업계에서 기존의 시장을 뚫어내고 불편함을 깨어내는 혁신들은 결코 디자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개발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기존의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시초를 알렸던 아이폰 역시 기존의 이동통신사들과
기존의 휴대폰들이 갖고 있던 규제와 오래된 데이터 통신 규격을 깨면서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무료 메신저인 카카오톡 역시 SMS 유료 문자와 통신사들의 밥그릇을 깨부수며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이커머스인 쿠팡도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유통구조와 데이터를 건드리면서 커머스로서 성공했습니다. 항상 모든 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품을 통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결코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UI 디자이너들이 처한 위기는 결국 시장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디자이너들이 게을렀기 때문은 아니죠. IT 업계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개발 환경, 기존의 틀을 깨는 서비스와 기능을 기반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UI는 아주 작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마테리얼 디자인이 등장하고 플랫 디자인 스타일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모두 비슷비슷해 보이는 디자인에 큰 돈을 들일 사업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압도적인 기능이나 성능을 과시할 무언가가 아닌 이상 디자인은 그저 보기 좋은 장식품에 불과하니까요. 혹시 UI 디자이너가 되길 원하시는 분이 있나요? 이미 침몰하고 있는 배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 배에 탑승하기를 원하시나요? UI 디자이너들의 위기는 결코 그들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 피해는 모두 UI 디자이너 개개인에게 돌아갈 겁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UI 디자이너들도 똑똑해져야 합니다. 침몰하지 않을 곳을 찾아서 새로운 금광을 캐내고 있는 회사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발견들을 위해서 더욱더 IT 업계와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디자인을 위한 직업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한 디자인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기술과 IT 업계의 흐름, 기존의 서비스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 강점과 사업으로서의 가능성,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큰 가능성을 갖고 있기를 희망하면서 말이죠. 그렇기에 앞으로는 단순히 시각물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사업과 기술, UX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모두 단단히 준비하세요. 생존을 위한 준비를 꼭 하셔야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